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현 기자. 안녕하세요, 홍아라입니다. 원석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귀여워요. 있어요. 아, 오랜만에 또. 1대1 해야지. 좋지. 둘. 10승. 그죠, 그죠. 9승이나 10승이나. 아, 좋아. 팀인데 네. 요즘 저렇게 스크린 타고 던지는 미드레인지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거는 나이스! 잘한다! 이해주! 방금 지금 화면에 잡힌 팬분이 KB 팬분이시거든요. 그 얼마 전에 KB 인스타에 어제죠? 지수야 너한테 입덕했다 이 그걸 들고 계신 팬분인데 오늘 또 사직에 오셨네요. 네. 와 이해주 선수 이거 와 너무 좋다. 프로 데뷔 후 지금 가장 인상적인 무비였죠. 대박이죠 지금? 이거 잠 못 자죠 버스에서 오늘. 이거 지금 열 번 각이에요. 예. 그죠? 이거는 카톡 프사 좀 움직이는 프사로 해놔야죠 이런 거는. 멋있다. 오, 뒤에 선수가 막 놀란 거 아니야? 어,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 여러분. 예. 못 들은 척 해주세요. 멋있다. 예. 아, 자신감 보기 좋아요. 아우, 오! 와! 오! 페이크 뭐야? 흔드는 거 보세요. 진화 선수 넘어질 뻔했죠. 앵클 브레이크 당할 뻔했어요. 아, 근데 오늘은 미드레인지도 안 들어가는 날이다. 그러네. 좋다, 오늘 좋은 날이다. 저게 좀 잘 들어가더라고요. 좋은 날이야, 좋은 날. 안혜지 선수 어시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곱 개를 해야 돼요 오늘. 들어가자. 아! 자 예은어 스크린. 픽을 눌렀어요. 오! 대박이다. 와! 오, 예 허영수 바쁩니다. 예. 오! 좋아! 와! 와, 뭐야! 나이스! 아! 오, 좋아요! 오, 대박, 좋고! 네. 그래서 오늘 1대1 멋있게. 아! 아! 알겠어요 하고 이제 자유투를 그만하고 3점을 연습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두 개가 안 들어가가지고. 와! 1대3! 저희가 좀 성명심 이렇게 좀 미국식으로 부릅니다. 네. 샷샷샷. 좋습니다. 아주 날. 딱 똑같이 와가지고 하워드한테 블락이 찍혔었는데. 와 방금 패스도 근데 거의. 예. 어 너무 지저분이야. 어떻게 양지수. 양지수. 아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 얘기를 잘해줘서 사소한 거라도 혹시. 다 있으면 지적 좀 해주세요. 왜냐면 네. 이제 생머리일 때는 제 직무예요. 네. 그냥 머리가 이렇게 쫙 비 맞은 사람처럼. 내가 못 봐가지고. 네. 서히 위축되지 말고.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봐. 좋아요! 오! 신났죠 오! 지금 다? 신났어! 던져! 분위기가 좋네요 또. 네. 자 이슬. 오 나이스. 나이스! 분위기 확 죽여버리죠. 아 너무 좋아요. 오 팬분들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정말 평가 방송이 최고죠. 아, 오. 야수. 그냥 최고로 성이죠. 그죠 그죠. 첫부터 시작하자마자 쫀 디펜스예요. 바로 맨투맨. 아 좋아요. 그죠 그죠. 네. 네. 너 꼬릴 때랑 좋아요? 꼬릴 때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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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철! 큐티 큐티 큐티. 좋아요. 그 쭉 들어. 와 센스. 오 만나. 오 좋아요. 야! 와. 네네. 허예은 심성령. 오! 아! 아무리 2점 넣어봤자 다 필요 없어.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저게 KB 스타즈. 좋아요. 오, 컬! 나이스! 나이스 컬! 컬 이후에 레이업까지!
나왔습니다. 박건 플레이 신성영. 이거 아, 이게 뭐냐면은 양쪽에서 이제 스윙해가지고 스위치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오!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아! 대박이다! 바꿔주고? 좋아요? 아! 시간 다 쓰면서. 예. 네. 아! 언니 데려버려. 좋아요! 와, 와, 한 번. 아, 나이스! 와! 멋있습니다. 야. 아, 고패스다. 나이스! 샷! 나이스! 아, 여섯 개. 아, 저게, 저 가짜뉴스 회사 때문에 저희가 다 날렸네. 그렇지! 바로 이거 됐다! 예! 예! 님께서 패스를 주고 그 선수가 슈팅 파울 자유투를 넣게 되면 이것도 어찌로치나요? 패스를 주고 그 선수가 슈파울 자유투면은 그거는 이제 리그마다 다른데 WKBL 같은 경우에는 자유투 1구를 넣으면은 어시스트 인정이 됩니다. 여전히 똑같죠. 안 바뀌었죠. 예, 1구를 놓치고 2구를 넣는다. 그럼 어시스트 인정이 안 됩니다. 네. NBA는 자유투를 얻기만 해도 어시스트 인정이 됩니다. NBA는 굉장히 기록에 아주 후한 리듬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득이 나면 재밌어진다는 네. 걸 아는 것 같아요. 막 30, 막 이런 대기록 되게 일부러 장려하죠. 범규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네. 좋아요! 타임에서 감독님이 딱 말씀하신 게 리바운드였잖아요. 서서히 잘해줬습니다. 역시 스타는 영웅은 성리할 때 나타나. 거기 또 강슬 여기서 자유투 두 개를 던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거든요. 역파작을.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리바운드까지 완벽합니다. 케빈사드. 케빈사드 10승으로 이렇게 유종 의미를 거둡니다. 케빈사드 승리. 아 감독님이셨군요. 저희가 올 시즌 뭐 플레이오프를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줘서 유종의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마지막 경기에서 승률을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뭐 올 시즌 이제 끝났지만 다음 시즌에 좋은 모습으로 잘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올 시즌의 평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네. 일단 올 시즌은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너무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뭐 선수들의 부상이라든지 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안 됐던 부분, 좀 승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되게 아쉬웠고 또 부상 선수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는 프로스 어쨌든 간에 핑계로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 결국은 또 저희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시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부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즌인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악재잖아요. 네. 정말 KB스타즈에게는 이상하리만큼 많이 어려운 시즌이 힘든 게 많은 시즌이었는데요. 감독님 입장에서 가장 큰 컸던 어려움은 뭐였을까요? 일단 시즌 초반에 이제 빅티 선수의 그 부상으로 인해서 네. 좀 같이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이랑요. 그리고 또 뭐 저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지만 그런 이제 경기를 지면서 그런 자신감적인 부분 떨어졌던 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은 뭐 이렇게 지나갔지만 다음 시즌은 절대로 선수들이 이런 어떻게 안 좋은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또 올 시즌은 끝났지만 뭐 어떻게든 간에 공부는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반성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즌은 진짜 뭐 이 전년도처럼 저희가 KB 최강이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다시 명예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챔피언의 자리에서 조금은 좀 다른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뭐 힘든 부분이 많았을 텐데 일단은 올 시즌 함께 또 마무리해준 이 선수단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서 좀 마치는 네. 시간을 가져볼까요? 일단 저희 선수들 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 선수들 포함해서 저희 스태프들도 되게 안 보이는 곳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고생한 만큼 좀 저희가 얻은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미안하고 제가 미안하고 아쉽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항상 저희 프론트에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뭐 여섯 개 군단 중에 저희가 최고라 자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신데 불구하고 저희가 좀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잘 기대에 부응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면목상 좀 많이 계속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라. 그러시군요. 그래도 오늘 뭐 마지막 경기 참 의미 있는 승리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감독님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감독님도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가장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그래도 시즌 최종전 이렇게 승리를 했고 모든 선수가 다 같이 뛰어서 만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편파 중계도 오늘 마지막, 올 시즌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그 아란 선수부터 또 이 한 시즌 이 편파 방송 진행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시즌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뭐 이제 선수들이 사실 가장 고생했고 저희는 뒤에서 약간 응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응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같이 봐주시는 팬분들까지 같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원 기자님도 한 시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 저희는 뭐 사실 이제 제가 합류했던 아란 선수를 합류했던 지난 시즌에는 워낙 맨날 이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올 시즌에는 지는 모습도 보고 선수들 막 우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고꾸라지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저도 KB 스타즈를 참 오래 봐왔지만 올해는 참 몰입이 더 이제 선수들의 감정이입도 좀 많이 되고 저도 열받은 적도 있었고 보면서 화도 나고 저도 좌절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정말 이제 한 원팀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예 이거 올 시즌 뭐 이렇게 비록 아쉽게 마무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저는 이제 또 기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여름에도 어떻게 KB 스타즈가 이런 거를 반성을 통해서 어떻게 좀 바뀌고 이런 모습을 어디서든지 제가 잘 취재를 해가지고 계속 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 예 앞으로도 다음 시즌에도 뭐 저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좀 달라지는 모습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저는 우선 또 올 시즌 우리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원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KB 팬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KB 스타즈가 봄 농구를 하지 않는다. 정말 어색한 일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이기는 경기가 지는 경기보다 훨씬 더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이 정말 좀 낯선 시즌이었고 우리 구단 프런트 분들, 뭐 코칭 스텝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까지 정말 한 시즌 마음 졸이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KB 스타즈가 올 시즌을 절대 잊지 않고 더 단단해져서 KB 스타즈가 통합 우승을 했던 그 시즌보다 훨씬 더 단단한 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시즌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즌에 만나요.